시작해서 미국입니다. 아마존을 비롯해 월마트, 타깃 등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이 워터비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안전규제당국이 워터비즈가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건데요. 워터비즈는 수정토라고 불리는 어린이 감각놀이 장난감입니다. 좁쌀만한 크기의 알갱이가 물에 담그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영유아가 섭취할 경우 감염을 비롯해 청력 상실, 장폐색, 기독 차단 등으로 인한 질식의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워터비즈로 인한 응급실 방문 건수가 4,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